참회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기 1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상권. 사무엘과 계약궤와 필리스티아인들. 사무엘의 탄생.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축 쪽에 라마타임 사람이 사나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카나였는데 에프라임 족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며 토후의 증손이고 춥의 현손이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푸닌나였다. 푸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 성읍을 떠나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주님의 사제로 있었다. 제사를 드리는 날 엘카나는 아내 푸닌나와 그의 아들 딸들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 없었다.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주님께서 그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수 푸닌나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를 괴롭히려고 그의 화를 몹시 도두었다.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 주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푸닌나가 이렇게 한나의 화를 도두면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남편 엘카나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오? 당신에게는 내가 아들 열보다 낫지 않소? 실로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섰다. 그때 엘리사제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쓰라려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서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속으로 빌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그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고 그를 나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참이오? 술 좀 깨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당신 여종을 좋지 않은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주실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한나는 나리께서 당신 여종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주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남편 엘카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준연제사와 서원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보이고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남편 엘카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오. 그리하여 한나는 집에 남아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키웠다.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3년 된 황소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파와 포도주를 채운 가죽 부대 하나를 싣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 사람들은 황소를 잡은 뒤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나리께서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드린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사무엘기가 시작됐습니다. 사무엘기도 내용이 그 상권 하권 두 개로 나누어질 정도로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사무엘기를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사무엘기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권의 다른 책이 아니라 원래 하나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눈 건, 좀 후대에 나눈 것으로 양이 너무 많아서,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눈 것이고요. 열왕기나 역대기도 상권, 하권 나눠져 있지만 다른 두 권의 책이라고 보기보다 하나의 책이지만, 이어지는 하나의 책이지만, 이제, 뭐죠? 그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후대에서 그 구분하기 위해 우리 장절을 표시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같은 책이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무엘기는 사무엘이라는 그 판관이면서 마지막 판관이죠. 마지막 판관이면서 하느님과 직접 이렇게 소통했던 예언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사제. 바로 이 사제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말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그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하느님과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사무엘기는 그 사무엘이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야기지만, 근데 실상 사무엘기 전체에서 사무엘이 이제 등장해서 활약하는 이야기는 1장에서 7장까지 정도, 그리고 중간에 뭐 조금씩 등장하는 그런 정도고, 더 많은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정이 시작되는, 왕이 생긴 이야기, 그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사울이 이제 주님 보시기에 이제 주님 그 뜻에서 어긋나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왕, 바로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위대한
왕인 다윗, 너무나 유명하죠. 다윗 왕이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다시 기름 부음 받는 그 이야기가 정말 거의 사무엘기 전체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기를 사울이나 뭐 다윗 왕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무엘기라고 이름 붙인 것에는 그 사무엘이 그 역사,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역사 안에서 그 가지고 있었던 큰 역할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은 먼저 짚어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일단 그 탄생설화 오늘 탄생에 대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오늘 1장에서 함께 읽어봤잖아요. 그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좀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영웅의 탄생설하고 비슷하죠. 여인이 엄마는 그 뭐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자식을 그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것은 굉장히 큰 수치이고 하느님께 어떤 복을 받지 못하는 하느님께 이제 버림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도 그런 고초를 겪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사라가 그랬고 그리고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렇게 고초를 겪었고 그리고 누구죠? 삼손 경우도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삼손을 이제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이렇게 딱 생각이 안 나죠?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또 우리 요한 그랬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영웅적인 그또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어떤 이런 이 위대한 인물의 탄생설화의 그 어떤 전형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요. 어찌됐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하느님께 가 닿았지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꼭 삼손을 태에서부터 선택해서 점지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이제 온 생을 하느님께 봉헌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삼손과 비교해 보면 또 재미날 것 같아요. 삼손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고 그큰 힘을 가졌지만 그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요. 그래서 사실은 큰 업적을 이루기도 했지만 비운의 어떤 그 결말을 얻게 되지요. 하지만 사무엘은 오히려 거꾸로 그 반대죠. 이제 똑같이 하느님께 봉헌됐고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사무엘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기에서 보게 되겠지만 하느님이 처음에 사무엘을 부르는데 하느님이 자기를 부르는지도 모르고 잘못 알아듣고 어리기도 했지만 그냥 어리숙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원래 이제 하느님의 사제직을 받긴 하지만 원래 사제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 1장에서도 나온 엘리 사제가 그 사제직을 수여해서 그 가문이 이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 사제직을 이제 사무엘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제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지시하신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딱 용감하게 이렇게 바로 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소심한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왕은 이스라엘에 필요 없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느님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실은 왕정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모습, 부족함을 간직한 그 모습이지만,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느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사무엘과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사무엘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생긴 그
엄청난 정치적인 변화가 생긴 그 상황, 판관의 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되고 그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기 전체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은 많지 않지만 사무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사무엘이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니까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는 하느님 뿐이다. 그리고 인간 통치자인 왕은 그저 이제 하느님의 그 통치권을 대리할 뿐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래서 우리 노래나 기도문 중에 만왕의 왕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느님께 대한 호칭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임금이시라고 하는 것, 하느님 나라,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바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이어나가시는 거라고, 이어나가고 이제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심을 알수 있지요. 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이건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서, 갑자기 제가 할 얘기가, 해드릴 얘기가 있었는데, 그 순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사무엘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 그리고 사무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큰 그죠? 행적을 남긴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왕국으로 발전시킨 위대한 왕이라 평가받는 다윗 임금. 아, 생각났습니다. 다윗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사무엘기가 갖는 의미는 바로 이 다윗 왕정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느님의 메시아 사상, 하느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들, 그 메시아 신앙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고 드러내기 시작했던 이야기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려고 했었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말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이시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이 시작된 게 바로 이 사무엘기에서 사무엘이 나중에 다윗 왕에게 축복을 해줄 때 했던 그 기도, 그것에서 그 축복의 기도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천천히 사무엘기를 오랫동안 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정말 여기에는 이 정치적인 암투도 나오고요.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튼 너무 재미난, 너무나 재미나고 유명한 이야기들.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뤄내시고 드러내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지 만나보는 시간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들려드렸던 노래인데요. 요즘에 계속 열일곱이다 노래를 계속 들려주네요. 오늘도 열일곱이다라는 이제 생활성가팀이 부른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노래.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이 노래가 저 또 생각이 났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주님은 마음 다해 그 기도 들으시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간절히
초라한 그 눈물을 주님은 살피시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조금씩 아껴서 자식을 위한 기도에 모든 걸 바치는 여린 가슴 부여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엄마의 기도는 나를 숨쉬게 하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가진 것 없어도 내겐 두려움 없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어둠 속이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조금씩 아껴서 자식을 위한 기도에 모든 걸 바치는 여린 가슴 부여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엄마의 기도는 나를 숨쉬게 하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가진 것 없어도 내겐 두려움 없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어둠 속이라도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